광주의 어른으로 5.18의 아픔을 시민들과 함께한 윤공희 대주교가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윤공희 대주교는 언론과 합동 인터뷰에서 5.18 가해 세력을 용서하되 정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963년 주교 서품을 받은 윤공희 대주교는 1973년 광주 대교구장으로 임명된 이후 2000년 사목직을 은퇴할 때까지 사반세기의 세월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중 80년 5.18 민주화운동은 윤 대주교에게 가장 아픈 시련이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5.18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뒤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윤 대주교의 사목생활은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자기의 자유와 이런 것을 완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과 그런 방법으로 민주사회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은 윤 대주교는 5.18을 계속 감정적으로 품고 가지 말고 가해 세력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며 최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의 시국선언도 정의에 대한 요구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진정한 용서와 또 정의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것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사제 서품을 받은 윤 대주교는 포로 수용소에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주교가 돼서는 광주의 대부를 차임하며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윤 대주교는 지금까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